이번 에피소드는 어떻게 되나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리베이싱까지 하고 다음 이어지는 리라이팅 히스토리라고 하는 새로운 섹션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부터 해서는 지난 우리가 리베이싱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상당히 중복되거나 연속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결론부터 하자면 리라이팅 히스토리는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 공부했던 새로운 그러니까 이 과거에 우리가 실행했던 커밋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에요. 그래서 좀더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는 과정을 같이 볼 거예요. 자, 먼저 git checkout b 해서 new page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니까 B 옵션을 주게 되면 브랜치도 만들고 만들어진 브랜치로 체크아웃도 하는 거두 개를 동시에 하도록 하는 거예요. New Pages라고 하는 이름의 하나의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겠습니다. Git checkout 해서 B 옵션을 주고 그런 다음에 New 뭐였나요? Pages였나요? 복수형이었나요? 단수형이요? 복수형 맞군요. 자, 이렇게 하면은 체크아웃도 하고 그리고 브랜치도 만들고 이렇게 그리고 볼까요? 그래프입니다. 뉴 페이지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그쪽으로 체크아웃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렇게 red HTML을 만들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넣어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red HTML이 하나 있죠, 아마. red html 없군요. 하나 만들겠습니다. red.html 만들고 보니까 여기 들어가 있네. 밖으로 빼놓겠습니다. 무브하고 그리고 이 red html에는 이런 내용 새로운 추가적인 내용을 넣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부분도 같이 넣겠습니다. 해서 html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옐로우 페이지 마치 옐로우 html 해서 옐로우 html 내용도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하고 옐로우.html 해서 이렇게 내용을 넣어주고 이 부분도 추가해야겠죠? 카피해서 그리고 정리해주고 두 개의 red html과 yellow html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인덱스도 수정을 좀 해야 되겠죠? 인덱스의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red 페이지 넣고 그리고 yellow 페이지 넣고 이렇게 두 개를 다 넣겠습니다. 인덱스 HTML. 지금 인덱스 HTML 옐로우와 레더를 그렇죠. 여기다 넣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인덱스 HTML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인덱스 HTML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정해야 될건 여기를 수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레더도 넣고 그리고 옐로우도 넣고 둘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조금 전에.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나요? 링크 컴이 됐고 두 개의 파일을 만든 상황에서 git add red html, yellow html 그리고 index html 그죠? 이세 가지를 다 하고 그러니까 commit하고 그리고 commit add하고 그런 다음에 commit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뭐 이거 간단한 내용입니다. 딱히 red, yellow 지금 인덱스가 안 보이네. 인덱스는 제가 이전에 넣어놓던 내용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커스만 좀 올려놓는 걸 하죠. 그러면은 인덱스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몽땅 다 체인지를 올리고 그리고 메시지는 이렇게 아니라 메시지가 뭔가요? add new html page 이렇게 메시지를 넣죠. 이 상태에서 commit 하고 그럼 바뀐 내용을 볼까요? 그래프에 이렇게 new page에서 add new html page 하나의 commit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린 페이지도 이렇게 또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레드 HTML과 옐로 HTML 두 개의 파일을 같이 지금 넣어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려고 하는 것은 요 다음번은 그린 페이지 요거 넣는 걸 같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복사를 해서 이번엔 그린 HTML 다시 그린 HTML 해서 잘못 했네요. 리네임 내용 이렇게 넣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 페이지 이 부분도 복사를 해서 넣습니다. 편집하고 이렇게 그린까지 넣고 그리고 인덱스에다가 마찬가지 이 그린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링크를 같이 추가를 하고죠. 그런 다음에 그린 HTML과 인덱스 HTML 얘도 마찬가지 커밋을 합니다. 애드 그린 페이지에서 추가를 하도록 구성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한번더 바꾸는 의미에서 이렇게 인덱스 내용을 좀 바꿔줬습니다. M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약간 편법이에요. 편법상으로 둘다 같이 스테이지에 올리기 위해서 그냥 빈칸을 몇칸 넣은 겁니다. 그리고 add green page 해서 commit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이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뭐 동작은 잘 하겠죠. 그래서 릴로드 하고 인덱스 HTML 이피지.connect 라이브 서버가 꺼져 있었군요. 다시 켜고 그런 다음에 자 인덱스 HTML입니다. 여기에 레드 페이지 방금 우리 넣은 거예요. 그리고 옐로 페이지 그리고 그린 페이지 세 가지는 다 증상 동작하고 있죠. 근데 우리 지금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부분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뭐냐니까 이게 페이지가 잘 동작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은 add green 페이지가 단독으로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add new html 페이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니까 하려면은 다 같이 그린, 옐로우, 레드 셋을 따로따로 하든가 아니면 세 개를 합쳤어. 그냥 그린, 옐로우, 그다음에 뭐 레드 페이지 하나로 뭉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낫죠. 그죠?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 어떤 것은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커밋이 되었고 하나는 개별 커밋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뭔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new HTML 페이지라고 하는 이 디스크립션 자체가 메시지 자체가 너무나 추상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좀 바꿔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바꾸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처럼 그냥 하나로 통 합치든가. 그래서 add green, red, 뭐 오렌지 페이지, 블루 페이지 이렇게 세 개를 넣었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얘를 둘로 나눠서 그냥 add 그린 페이지 하나, add 레드 페이지 하나, 뭐 add 뭐 옐로우 페이지 하나 이렇게 하나 하나씩 하든지 두 개가 나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연습이니까 공부하는 거니까 둘로 나누는 걸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add new HTML 페이지라고 하는 하나의 커밋을 두 개의 커밋으로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이미 커밋은 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나누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이걸 나누는 과정입니다. 보시면은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걸 요런 식으로 바꿔주고 싶다는 거죠. 그죠? 그럼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얘를 어떻게 하면은 요렇게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과정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리베이스 아이 마스터 해서 이번에는 에딧을 넣을 거예요. New HTML 페이지 이 부분 있잖아요. 그죠? 요 부분을 앞에 픽 대신에 에딧으로 바꿔둘 겁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그래서 git rebase 이런 거 마찬가지로 아예 옵션을 줍니다. 아예 옵션을 주고 그리고 뭐예요? 요거 rebase 해서 그냥 요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식이긴 한데 요렇게 하는 것보다 또 다른 방식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마스터 이런 거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 이걸 VS 코드에 열 수 있게끔 한번 지금 빔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빔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VS의 코드로 열리게끔 하려고 인터넷을 한번 뒤졌는데 한 30분 이상 뒤졌는데 그 방법을 못 찾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디폴트 지금 이게 키 터미널이에요. 키 터미널에서 키스에서 자동적으로 계속 빔을 열고 있는데 빔이 아니라 VS 코드에 있는 파일로 여기 있는 이 내용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 하나 좀 담아주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말이 셌어요. 다시 돌아와서 픽 요것을 이걸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전에 스콧이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에디스로 하겠다는 겁니다. 에디스에서 빠져나왔어. 다음에 WQ 수정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리베이스 I 이렇게 진행 메시지가 뜨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뭔가를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예요? 그래서 헤드 부분은 이렇게 두 번째 Add a New HTML Page로 지금 헤드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밑에 있는 이 내용 같이 볼까요? 그래서 Generic 컴퓨터에서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Git Reset 믹서들을 넣었어요. 이 믹서 외에도 리셋에서 오래 쓸 수 있는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일단 리셋, 믹서, 다음에 헤더, 틸트 1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방법 어디 갔나요? git, reset, 다음에 그리고 리셋에다가 믹스드를 넣었죠. 믹스드도 가능하고 믹스드 외에도 필요 가능한 것이 리셋 하드도 우리가 했었고 그죠? 하드 외에도 가능한 것이 그냥 리셋도 가능하죠. 그런데 그냥 리셋과 리셋 하드의 차이점은 우리가 아마 서너 번 에피소드 이전에 한번 공부를 했었죠. 그죠? 그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그 점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믹스드라는 걸 넣습니다. 믹스드.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럼 헤드에서 틸트 마이너스 1이잖아요. 헤드가 여기 있죠. 그죠? 있고 마이너스 1이면 얘잖아요. 그죠? 얘로 리셋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로 리셋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리셋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있는 마스터죠. 마스터에 맞게끔 해서 워킹 디렉토리와 그리고 스테이지더 상태가 다시 환원되는 거죠. 되돌아가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리베이스에서 보시면은 체인지즈에서 우리가 커밋했던 것들이 다시 체인지즈로 다시 그대로 다 남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파일 내용들도 이전과는 다른 상태가 되고 그리고 보시면 이 부분도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한 칸 밑으로 마스터로 내려왔죠. 내려오고 다음에 new page에서 두 개의 뭐라고 해나 새로운 브랜치로 커밋이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지난 에피소드에서 master를 new page로 merge를 했었잖아요. fast forwarding 했었잖아요. 그 fast forwarding 하기 전의 상태로 지금 돌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으시죠? 그게 우리가 지금 봤던 git reset mixed head 1이라고 한 이 부분과 그리고 리베이서 그 이전에 했던 요 리베이서, git reverse i master 요 두 가지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요걸 통해서 reverse i를 통해서 우리 edit이라고 하는 옵션을 줬었잖아요. 그 edit 옵션을 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 전개되는 과정이 지금 이 과정입니다.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과정이에요. 지금 짤막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밑에 내부적으로 좀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은 지금 중급 3년차잖아요. 중급 4년차 기지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부분, 이 주제로 돌아와서 내부적으로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것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전 상태로 지금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 상태. 그러니까 마스터에서 new page로 패스트 포워딩 하기 전의 상태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